강석순입니다. 역시 이해 동양차 역시 진짜요? 알려줘요. 용필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리 바뀌야 다리 바뀌게 하나 윤환! 이재명! 성남춘 국회의원 이재명! 오케이! 홍을 넣으세요 뒤에 뒤에 안녕하세요! 홍을 넣으세요 뒤에 좀 보여주세요 홍을 넣으세요 이재명! 솔직히 얘기해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할 때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이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인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유정복 시장이 너무 못하니까 이재명 시장 인천 데려오기 운동했었죠. 네! 이재명 시장 인천 와라 그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네. 제가 싫다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아 유정복 시장 있는데 내가 간다고 될 리도 없고 맞아. 농담으로 내가 싫다 그랬더니 인천을 폄하했다 그래요. 말도 안 돼. 대표가 그랬죠. 네. 저를 폄하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면 부천 간다. 망하면 인천 간다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에요! 이망찬 얘기 만든 사람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는 거죠? 네! 자기들이 더룩질 해놓고 덮어 씌우는 게 전문이죠? 네! 유정복 시장 좀 훌륭한 분이시긴 하겠지만 여하튼 인천 시정 평가 꼴등했잖아요? 네! 하도 시정을 못하니까 인천 시민들이 성남시장 데려다 시장시키자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기초단체장 시장 데려다가 광역단체 인천시장 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럼 반성해야죠? 근데 무슨 내가 인천으로 이사간다고 성남 시민이 그러시는데 그 유정복 시장 같은 분들이 시정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인천 가지 말고 성남에 눌러 앉으라 그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시정을 잘해가지고 인천으로 가면 막 축하해주고 그렇게 돼야지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시정평가 꼴찌 받아놓고 왜 이재명 탓을 하는 걸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는 실력 있는 실적 있는 유능한 1번 후보 박남춘 뽑아야 되겠죠? 예!